불교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창설된 전국교법사단이 창립 7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교법사단은 어제 오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단 창설 71주년 기념법회와 신임 교법사 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혜원 스님, 청소년 교화 연합회 이사장 선일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은 기념 법회와 함께 불교 종립학교에서 연구해 발표한 논문과 단행본을 한 곳에 모은 교법사의 구두와 전법 활동 자료집 봉헌식도 가졌습니다.